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모 일간지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한 개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 2021년도 8월 달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한 개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보험주나 또는 이제 은행주들이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 수혜주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수혜주에서 우리가 채권 추심을 얘기를 한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현재는 현실화가 좀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고, 주가에 대한 부분도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 이제 그런 고려신용정보 같은 기업들이 채권 추심 관련해서 한번 큰 이슈가 됐던 것도 항상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는데, 또 때마침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더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화면 보시면 영끌족들이 경고등이 켜졌다. 은행 채금리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해버리면 이제 가계에게서 이자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내용. 자, 5년물 금리가 연 3.9%까지 올랐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주담대 금리가 연내 8%가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보이겠죠. 지금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는 더 빠르게 뛰고 있고. 자, B2족, 또는 이제 급전 빌린 취약층이 타격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뉴스를 보더라도 금리 인상에서는 신용거래에 대한 융자 이자율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B2 이자율이 10%에 육박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반대 매매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주가 워낙 급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저런 채권 추심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급등 양상을 또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불황이 될수록 채권 추심은 호황이 된다라는 것이 2013년도 한국경제발 뉴스였는데, 자, 돈 갚는 가게 기업들이 늘면서, 못 갚는 기업들이 늘면서 신용정보 제공 업체들이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자, 이런 시기 자체를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다가 고금리로 너금을 가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면, 자, 이런 식으로 돈을 못 갚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을 못 갚는 것들을 받아내는 것을 우리가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부분도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밑에도 보시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사가 신용정보사로 넘기는 채권 추심 물량이 늘어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감안해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채권 추심이라든지 또는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부분 자체도 시장에 대한 이슈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요즘은 이제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여기 안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신용정보 조회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신용정보 조회라든지 또는 채권 추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우선은 이제 경기 불황일수록 신용정보 조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자, 고금리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만큼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뭐 씁쓸한 내용이지만, 그럴수록 이제 기업들, 우리가 채권 추심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 신용정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또다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상당히 남겨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가계와 기업들의 대출 증가가 이루어졌던 우리가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2021년도까지
2021년도까지 현재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해 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계 또는 기업들이 상당한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진행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자,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많은 대출들이 이루어졌었고, 그런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고금리에 넘어가면서 채권 추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금 확산이 됨에 따라서 신용 정보가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신용에 대한 정보 조회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데,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는 시장에 대한 틈새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봐요. 그에 따른 관련된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국내 신용정보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자, 그러면 이크레더블이나 나이스 평가정보, 뭐 나이스 DMB, 나이스 그룹을 먼저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고려 신용정보라든지 또는 SCI 평가정보, 또는 한국기업평가, 리드포프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나이스 평가정보 같은 기업들인데, 현재 나이스 평가 정보를 보더라도 주가 자체가 바닥 권적부터 지금 3만 400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던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폭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상승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자, 이런 계단식 상승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계단 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 꼭지에서 지금 현재 3단에 대한 부분을 이룩하고 지금 25,000원대가 저항 국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단식 상승에서 평균적인 가격대를 한번 매겨본다면, 그 가격대 자체가 지금 현재는, 자, 이런 15,000원 밴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가격대 구간에서는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대한 지금 이탈이 이루어졌던 구간을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단기간의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슈들이 뉴스화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일부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나이스가 이제 지주사인데요. 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고가 권역은 닫혀져 있습니다. 고가에서 돌파가 되지 못하고 지금 주가는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들인데, 자, 단기 급락이 나타났었거든요. 단기 급락에 대한 부분에서 반발 매수세가 가는 자리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기업들은 거래량 자체가 지금 542주,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외를 하고 보시는 게 낫겠고, 자, 고려 신용정보가 최근에 핫한데요. 지금도 이제 신고가를 6월 달에 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옆으로 이제 행보세를 붙이고 지금 다시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건 일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번 급등 양상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채권 추심이 늘어났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 추세를 붙여서 움직이는 자리인데,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고가 권역이 지금 현재 1600원대, 1700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 자체는 일종의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좀 떴던 자리들이죠. 자, 하지만 이제 밑에서 모아갈 수 있는, 자, 요런 자리가 지금 현재 지지 권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지금 한 9200원 밴드가 될 수 있겠는데, 그 9200원 자리를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하단에 보시면 기관에 대한 매수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9200원대 밑으로는 기관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단단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자리인 걸 감안했을 때, 자, 요 추세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쉽게 무너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요런 추세적 상승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CI 평가 정보 같은 기업들도,
앞서 봤던 나이스 평가 정보처럼 최근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줄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형국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이 나이스 평가 정보는 940억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은 꾸준한 실적을 좀 나타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낙폭과대라면 그런 낙폭과대 측면에서 채권 추심이라든지 또는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이슈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나 또는 이제 SCI 평가 정보 같은 기업들도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지금 같은 기업들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도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들이 역별이라고 하는 자리들인데 이런 역별 상에서 최근에 수급이 붙으면서 바닥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급락구 첫 양봉에 대한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관심을 두어 놨었다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지면 또 좋은 결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오늘 받은 글도 한번 소개해 드리며 K신용정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뭐 지금 영업사원도 6개월 계약직이 많고 지금 현재는 이제 영업사원과 세월을 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뭐 추심이나 기업 추심이 앞으로도 이제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직원도 증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뭐 그런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좀 돌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가 불황일수록 또는 고금리로 진행될수록 또는 가계 기업들의 대출이 증가할수록 또 한쪽에서는 어둠의 그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개인 신용 정보나 채권 추심 관련지니까 좀 더 우리가 틈새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